비슷하는 시그마의 GRC1ST라는 모델입니다. 자, GRC1S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예, 그랜드 오디토리움의 로즈우드에 컷 되어 있다는 모델이고 1ST는 이 스펙을 말합니다. 유광 마감에 바인딩이 되어 있는 그런 기타를 말합니다. 이 바인딩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어서 여기 모서리가 되게 부드럽습니다. 되게 괜찮아요. 기본적으로는 바디가 GA 바디고 OM보다는 사이즈가 넓어요. 거의 드레드넛 바디 정도 사이즈 넓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완성도나 마감이나 뭐 틈새 같은데 뭐 이음새 별로 흠 잡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기본적인 스펙은 로즈우드 축구판에 앞판 스프루스 솔리드 스프루스고요. 그리고 일반 본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 플라스틱 핀 이번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땐 여기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컷, 이 컷 부분이 핵심이고요. GA 바디의 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핏가드가 예,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네. 전반적으로 되게 원래 심플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외관은 유광이고요. 그리고 넥은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타는 통이 작으면 소리가 작아지고 볼륨도 작고 저음도 줄어드는데 통이 커지면 저음도 세지고 볼륨도 같이 커져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뭐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OM 바디보다는 저음이 확실히 큰 것 같아요.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저음은 풍성해요. 그리고 유광이라서 금색이 되게 맑고 선명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그마는 본연적으로 좀 따뜻한 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섞여 있어서 느낌이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은 50만원 중반대 모델인데요. 그 여러가지 뭐 그 시그마 기타는 가격대별로 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스펙은 똑같아도 예, 가격 차이가 좀 있고요. 컷이 되어 있는 경우는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비쌉니다. 아, 일단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녀석은 그냥 이 모델 그대로라서 그런 게 있어요. 픽업 가격이 더 올라가는, 픽업이 필요 없는데 가격이 더 붙어가지고 예, 굳이 사게 되는 그런, 좀 비싸지잖아요. 예,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고 좀 어찌게 보면 조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픽업을 붙이면 한 10만원 정도 되는 그런 픽업을 장착을 해서 붙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되게 뭐 마이크랑 피에조 같이 붙어있는 그런 픽업 장착을, 저렴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픽업 장착을 해서 여기 사용하시면은 뭐 무난하게 되게 준수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